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 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집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AI 녹취록에 대한 윤리 문제야. 내가 초심 상담사로서 2급 자격증 준비를 위한 수련을 하고 있을 때를 고백할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는 내담자도 적게 하는 내담자도 있잖아. 상담 끝나고 가장 한숨 나오던 내담자 유형이 바로 발음 어눌하고 말 빠르고 많이 하는 내담자였어. 왜요? 역시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얘기하면 상담에서 다루기 힘든가요? 아니, 추가로 쓰는데 너무 힘들어. 평균적으로 1시간 상담이 A4 용지로 7에서 8장 나오는데 12장, 15장 이렇게 나오는 내담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이거 언제나 추가록을 쓰냐 싶어지거든. 여기에서 말하는 추가록이 무엇이냐. 상담사는 내담자와 1시간 상담했다고 그 상담이 끝나지 않아. 내담자에게서 놓친 말은 없는지, 상담사로서 내 반응은 적절했는지, 앞으로의 상담 회기는 어떻게 할지 등 회기를 돌아보고 이후 회기를 준비하기 위해 그 상담 내용을 글로 남겨.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수련 과정에는 어지간하면 추가록을 남기는 편이지. 슈퍼비전 받을 때 필요하기도 하고. 상담사가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지? 그런데 최근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권고문이 내려왔어. 제목, AI 녹취록 자동변환 서비스 앱 사용에 대한 권고문. 첫 문단 요약, 상담 추가록을 프로그램 써서 작성하는 상담사 많아진다. 근데 여기 우려가 있으니 권고사항을 말한다. 요즘 음성 파일을 자막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 많잖아. 지금 내가 이 영상 편집하고 있는 브루도 그렇고, 네이버 클로바노트도 그렇고,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찾아보면 엄청 많을걸? 그러다 보니 요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푸는 경우보단 프로그램으로 우선 첫 작업하고 그 다음 디테일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상담사가 많아지고 있어. 나도 라떼는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수련할 때만 해도 이런 게 어딨어. 알쏭으로 재생속도 0.5배속으로 두고 토시 하나하나 듣고 멈추고 쓰다가 잘 안 들리는 대목은 무한반복으로 추리해가면서 썼었는데 세상 참 좋아졌어. 아, 이 정도로 편하면 추가록 발로도 쓰겠네. 두 번째 문단 요약. 상담 녹음이 외부 유출되어 내담자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상담자는 여기에도 신경 써라. 그렇지. 예전에 챗봇 AI 이루다가 연애 분석 어플 이용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 당했던 적이 있잖아. 외부 프로그램을 쓴다는 자체가 그쪽 데이터베이스에도 기록을 남긴다는 거니까 악용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자, 이제 세부적인 권고 사항들이 나열되는데 빠르고 쉽게 정리할게. 상담사가 무슨 프로그램 쓰는지 내담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라. 녹음자를 추가록 작업 끝났으면 정보 즉각 삭제는 당연히 하고, 업체마다 데이터 처리 및 조건이 상이하니까 약관 제대로 읽어보고 안전한지 신중히 검토해라. 심플하지? 근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문단에 있어. 문단은 이래. 요약하자면 어지간하면은 프로그램 쓰지 말고 아날로그 작업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 자나? 근데 이걸 본 일부 상담사가 이런 반응을 하더라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 많은 작업을 전부 노동하라는 거냐? 고작해요. 추가로 갈 때만 쓰고 있는데 이것까지 막으면 상담사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담자 복지는 중요하고 상담사 인권은 안 중요하냐? 하... 그래. 솔직히 말해보자. 상담받고 있는 일반 내담자 중에 내 채널 보는 사람 많거든? 상담사의 편의로만 따지면 이 윤리위원회 권고를 굳이 내담자한테 알릴 필요가 없어. 긁어 부스럼이거든. 내담자 입장에서 이 권고문 어떻게 느껴져?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은 사람도 있고. 어? 그러게. 상담 내용인데 조심해야지 싶은 사람도 있고, 혹은 녹음 파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변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상담사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 굳이 알리지 않았으면 편하게 추가록 작업할 수 있는 케이스까지 괜히 수작업을 하게 만들 수 있어. 업무 효율로만 따지면 자충수지. 근데 내담자 중엔 이 사실을 알고 거부감 혹은 배신감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겠어? 미리 알리고 허가받아야 할 내담자의 알 권리였다는 거잖아.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내담자의 보호받을 권리와 알 권리거든. 현재 상담 동의서에는 상담 내용을 슈퍼바이저에게 공유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다까지만 써있지 녹음 파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상담사의 인권을 가지고 와서 윤리위원회에게 녹취를 없애라, 이게 아니라 직접 추가록을 풀라고 권고하다니 너무하다 이러는 건 너무 유아틱한 징징거림이야. 의사가 환자에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라고 하듯 권고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일 뿐이야.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이것도 권고문 안에 언급이 되어 있고, 개인의 선택을 강제하는 것도 아닌 우려와 권고 수준의 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선 반응이라니. 엄마는 내 마음 몰라 하고 방문 꽝 닫는 사춘기 청소년 같아.
이들의 특징?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정작 자기도 본인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짜증 자체가 이슈야.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알아줘라. 근데 내 감정 나도 모른다. 당신이 무조건 다 맞춰라. 이러고 있다고. 심리 서비스법 이후로 학회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으니 우리도 이러는 거 아니냐. 그건 다른 문제지. 지켜준다 만다 전에 이건 지금 내담자 보호 이슈잖아. 학회에 불만이 있다고 왜 그 돌을 내담자한테 던지냐고. 상담사 하기 힘들지. 버는 건 없고 쓰는 건 많고 시간은 평일이며 주말이며 없고 할 건 넘쳐나. 그래서 내가 매운맛 영상 많이 만들었잖아.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상담사 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젠 누군가한테 케어받을 생각보단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만날 내담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니 하다못해 피해라도 주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어. 바빠 죽겠어서 도저히 직접 추구력은 못 사겠다? 그런 방법이 있어. 접수 면접에서 내담자한테 상담 동의서 받을 때 AI 변환 프로그램 활용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내담자로 받지 마. 그러면 돼. 뭐가 문제야? 동의서 자체가 계약이고 둘 중 하나라도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 리퍼는 윤리 위반 사항이 아니야. 상담사 인권을 스스로 지킬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왜? 그건 또 싫어? 나쁜 사람 같이 보일까봐? 아 그래, 말 나온 김에 다음 영상에선 상담사 조금 더 까자. 아주 근본적인 부분부터 가루가 되도록 까볼게.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레토르 대건배? 한참 무슨...